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뭔지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목소리가 조금 갔어. 주말 내내 좀 아팠습니다. 감기, 몸살 이렇게 돼서 오늘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목소리가 왜 이상하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그래도 또 1일 1비디오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비디오를 켜야지. 그래서 일단 목소리는 조금 쉬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알차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책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 공부에도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아.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책만 읽으면 졸리는 거니? 막 완전히 이건 무슨 자장가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꾸역꾸역 해줘야 되는 거. 근데 누구나 모든 사람이 자기 관심 분야는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독서를 했을 때의 효과, 어떻게 하면 취미를 붙이는지, 또 이게 SAT 공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단계별로 우리가 하나씩 나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빌 게이츠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독서광이요.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교 생활에 얘기했을 때는 아예 한 달, 1년에 근무하는 시간 중에 한 달을 잡아서 저기 어디 숲속에 별장에 들어가서 책만 읽는 그 한 달이 있어. 12개월 동안 엄청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딱 그냥 한 달을 잘라가지고 그냥 모든 세상과 단절시키고 핸드폰도 끄고 뭐 다 하고 자기 자신을 그냥 독서만한 모든 어떤 책들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있다는데 그만큼 독서가 중요한 겁니다. 또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또 찾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보면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뇌의 IQ 능력을 제외하고서는 IQ를 발전시키고 올리는 데는 독서의 양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건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고 연구 결과도 있는 거야. 이것처럼 그만큼 독서가 중요한데 첫 번째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모든 공부는 독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즘에 아무리 비디오가 발전이 되고 유튜브 뭐 영상들 이런 지식이 인터넷상에 이 비디오랑 똑같이 많이 공유가 되고는 있으나 하지만 독서가 기반이 되고 기본 틀이 잡히지 않으면 그 어떤 지식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는 뭐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거는 불변이야. 변할 수가 없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바이올로지 공부를 해. 바이올로지 실험을 하려고 그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돼서 시술을 하려고 그래. 의과대생들이 뭐 이렇게 칼로 자르고 막 집도를 하고 뭐 막 꼬매고 뭐 하나 이런 거를 할 때 How you learn this stuff in the first place? 처음에는 책으로 배워야 되잖아. 자, 심지어는 수학마저도 그래. 수학의 공식들, 수학의 공식을 apply 하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응용 문제들을 보면 다 글로 돼 있잖아. SAT에서 수학 영역이 글로 나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리딩에 대한 이해 능력과 리딩에 대한 편안함에서 오는 그 한계와 문제점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그게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읽느냐에 대한 제 개인적인 팁을 한번 더 해볼게. 그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10대 때, 20대 때는 진짜 책 무진장 읽었어. 1년에 한 50권? 책 읽었던 것 같아. 학교 공부하는 책 빼고 그냥 지 혼자 읽는 책이잖아. 특히 20대 때는 그냥 열라 읽었던 것 같아. 서점에서 찾는 개인 취미 책들은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읽는 거야. 옛날에는 막 핸드폰 이런 게 없었을 시절에 우리 또 삐삐 쓰던 시대 아니냐. 또 옛날 사람 진짜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요. 그래서 그때는 어디 여행을 갈 때도 책을 갖고 가고 쉬는 시간에도 책을 읽고 뭐 이런 게 좀 더 많았긴 해. 요즘만큼 컨텐츠가 이렇게 비디오화 되지 않았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저는 젊었을 때는 뭐 그런 것도 많이 읽었거든요. 위인전기들, 그냥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 그 다음에 철학책, 그 다음 심리학책, 그 다음에 이런 자기개발 뭐 이런 것들. 근데 읽었는데 손에 잘 안 잡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소설들이야. 그러니까 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읽으려는 소설 빼고는 정말로 베스트셀러다 해가지고 이렇게 서점에 가면 1등에 꽂혀있는 거 있잖아. 그거는 사서 읽었네. 왜냐면 너무 궁금하니까. 근데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걸 읽으면서 사실 조금 공감이 안 돼. 이 드라마 같은 거를 봐도 솔직히 공감이 좀 안 돼. 오, 내가 저 주인공인 것 같고 뭐 다음 편에서도 어떻게 되지 이런 게 없는 인간이야 나는. 자,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책을 그렇게 읽었는데 자기만의 영역 캐테고리가 있잖아. 근데 그 캐테고리들을 다양화시키면 시킬수록 뇌 개발이 훨씬 많이 된다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요 한정된 부분만 개발을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인간이 요 모양 요 꼴이요. 근데 다른 부분들, 예술, 문학, 소설 이런 부분까지 다 늘렸다면 아마도 훨씬 더 뭐 지식이 풍부해지는 건 물론이지만 훨씬 더 어휘력이나 표현력이 좋아지고 뇌 개발도 훨씬 됐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독서를 하면서 또 하나 효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글 쓰는 표현력이 좋아지는 건 물론입니다. 리딩을 많이 해야 남이 작가가 쓴 글의 표현력을 많이 봐야 어느 순간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내 잠재의식 속에서. 그래서 나도 그 표현을 조금씩 따라 쓰기를 시작한다. 그 읽기를 해야 돼. 소리내서 읽어보거나 써보거나 따라하면서 그 프레이즈나 클라우즈가 내 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시작한 사람도 많지만
리딩을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하기 실력이 늘어. 스피치가 는다는 거지. 스피치는 그 글을 보고서 요약을 해서 포인트만 있게 전달을 하는 이런 능력은 글을 많이 쓴 사람들이 잘합니다. 웅변 학원 열흘 다녀봤자 그냥 목소리만 커지네. 여러분 뭐 말합시다. 이건 웅변 학원이야. 그거 말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 거는 You have to read books. 그거 말고는 솔직히 카메라 보고 혼자 떠드는 거 열날이 하잖아. 근데 이것도 사실 책에서 나온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솔직히 어디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데가 없었거든. Was either TV or books.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책을 좀 읽으면서 뭐가 좋아지면 상상력과 응용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 하나를 보면 그 읽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상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을 응용을 하게 되는 것도 리딩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지. So, problem solving에 있어서 요즘 대학교들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What do you have? 를 보여줘서 대학에 잘 가는 시대가 아니라 그랬잖아 다른 미디어들에서. 그게 아니라 What sort of problem can I solve? 에서 승패가 갈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문제 해결 능력 이게 좋아진다는 거지. 왜냐? 상상력과 크리에이티비티와 그런 어떤 응용 능력이 좋아지니까. 그 TV만 본 사람, 게임만 한 사람 미안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아. 왜냐면 그들이 답을 다 얘기해줘버리니까. You don't have imagination. Imagination이 없으면은 problem solving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요즘 모든 대학교 심사관들도 사회에서도 이슈가 되는 거는 어떤 학문을 공부하든 문과대든 공대든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든 미술이든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problem solving 하는 스킬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많이 하거든. 있어 없어요 여러분. 책을 읽으라. 그러면은 그게 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아씨 바보가. 비디오를 열라 다 녹화를 하다 보니까는 요거를 머리에다 꽂고 했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지 뭐. 뭐 어차피 그 미모가 어디 가시겠어. 뭐 어쨌든 눈이 좀 가려져야지 좀 들창피하기는 한데 뭐 이왕 이렇게 한 거 다시 녹화할 순 없지 않니? 자 마무리하자. 스트레스를 풀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집중을 하면서 방전됐던 배터리가 이렇게 다시 재충전이 되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저도 그 말에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과학적으로야 이거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놓은 경우는 한 68%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다른 것들 한번 볼게요. 여기 찾아온 거. 뇌와 근육의 긴장도가 음악을 들으면 61%, 산책을 하면 40%,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헤드폰 게임을 하면 21%래. 게임을 하면은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재미만 있고 끝나는 것 같아. 하지만 독서를 하면 상당히 압박받았던 거, 열받았던 거, 우울했던 것들이 많이 리프가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믿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을수록 책을 좀 읽어야 돼. 그러면은 뭔가가 이렇게 좀 해결된다는 그런 느낌. 뭔 말인지 알지? 자 오늘도 비디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소리가 점점점 떠들다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어쩔지 모르겠다. 앞으로 공부 이제 마무리 이 비디오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너무 많이 스케줄을 땡겨가지고 미리미리 녹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녹화하는 건 4월 말입니다. 4월 말에 이 비디오를 녹화를 하지만 이게 5월에 갈지 6월에 갈지 7월에 갈지 그건 보장이 없지만은 이 기회에 우리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하든지 서점에 한번 가셔서 그냥 제일 나한테 재밌을 것 같은 책 하나 사서 읽어.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